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수업이잖아요. 네. 학생들이 떠들고 있잖아요. 네. 교수가 들어와도 그러면은 네. 대학원이니까 네. 이제 그러면 이걸 불러요. 추천. 네. 정나은 근데 이제 떠들다가 놓쳤어. 네. 이정규 네. 근데 뭐 대답을 못했어요. 네. 그럼 지각인 거예요. 넘어가. 아. 그러면은 저 왔는데요. 그러면 네. 늦었어. 그러면 다 조용해져 이제 안 놓쳐요. 아. 그래서 그게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랬게 안 그랬게요. 그랬게. 네. 그런데. 그게 너무 대학원생을 대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뭐 한두 번 하고 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조용하는 네.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네. 대학원생 정도 되면 안 떠들지 않아요? 떠들어요. 선생님 들어오신 거 조용히 해야지. 엄청 떠들어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한참 수업하는데 정말 수업이 다 끝나갔잖아. 그런데 대학원생이고 이게 신학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난 더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딱 손 들어요. 그럼 질문 있어? 그럼 아니요. 이제 수업 끝났는데 가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 나이에 상관없군요. 아니, 머리가 컸다고 더 대들어. 그렇죠. 초등학교 때나 똑같네요. 아, 대학원 나오셨어요? 네, 좋아요. 네. 추석 불러요. 네. 자, 두 여자가 있었어요. 이것도 신데요. 네. 거의 이제 내가 설명처럼 할게요. 너무 길어서. 한 여자는 거의 완벽에 가까워. 네. 그리고 한 여자는 부족함이 많았어요. 둘 다 결혼을 했어. 이 두 분인 거예요, 설마? 두 사람이. 근데 이제 완벽에 가까운 남자는 복이 터졌다고 생각해서 살다 보니까 네. 흠이 발견되는 거야. 네. 그래서 조금만 고치면 네. 정말 더 완벽해지겠다 해갖고 네. 그거를 날마다 지적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 완벽한 여자는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렸고 인생 살맛을 잃은 가련한 여인이 돼버렸어요. 한편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은 여자랑 결혼을 한 남자는 포기를 네. 했어요. 이 사람은 그걸 지적하다가는 내가 못 살겠다. 네. 그래서 어쩌다 발견되는 좋은 점을 칭찬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냥 생각보다 재롭다. 있어. 그죠? 그래갖고 잘했네, 센스가 있네, 끝내주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어느 사이에 완벽한 여자. 완벽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여자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잘 가다듬어 준 거죠.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을 계속 지적질을 하는 사람인지 네. 계속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또 지적질을 당하고 있는지 현재 네. 아니면 보석처럼 빛나는 누군가가 옆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여자가 또 생각나네. 또 떠든다. 추석 또 부른다. 아니 녹화 들어오기 전에 지적질한 게 생각이 나네. 누구를 엄청 지적질했네. 네, 좋아요. 네. 근데 불행히도 이 씨랑 오늘 과목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그냥 우리는 과목은 따로 식단으로요. 네.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했고요. 네. 이거는 준비였죠? 네. 자, 정복은 몇 장에서 몇 장? 12장까지요. 와, 이제 기억하기 시작하네요. 네. 네. 자, 이제 12장.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배웠어요.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한 전쟁이 아닌 네. 역사상에 없는 네. 전쟁, 기이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네. 그러나 정말 신나는 전쟁. 상대방에서 보면 뭐예요? 총 한 번 안 쏴보고 뭐 총이 없었겠지만 칼 한 번 휘둘어보지 않고 네. 망한 전쟁. 네. 정말 억울한 전쟁이겠죠. 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선데이 스쿨에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렇죠. 전쟁이죠. 네. 전쟁이 우리도 소리 확 지르면 북한이 확 무너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평양 일곱 현대는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전쟁은 아니니까. 네. 그러나 그런 평화적인 해결이 되도록 기도는 해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오늘은 자 이제 7장이에요. 7장 배울 차례인데. 네. 네. 자, 7장에는 어떤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쓰겠어요? 일단 전쟁이 끝났고. 끝났고. 싹쓸이 됐어요. 네. 이제 거기 또 건물도 짓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제 망했어요. 이 여리고는. 이제 폐허가 됐어. 저는 뭐하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네. 축제해야죠. 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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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요. 저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축제를 하기 전에 뭔가 난관 같은 게 하나 탁 터뜨려져야 재밌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정신도 한번 다시 차려야 되고 정말 너무 긴장 놓치지 않아요. 영화를 많이 드라마틱하게. 맞아. 극장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이겼잖아요. 싸우지도 네.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너무 쉽게 해서 약간 교만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를 또 살짝 놓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나랑 너무 다르다. 나 같으면 여세를 몰아서 또 전쟁을 계속해. 아니 지금 여리고 이겼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게 아니라 갈 길이 멀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이야. 여리고 정복이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진군이잖아요. 그죠? 아 근데 여러분은 야, 여기서 역시... 성격이 나오네요. 진짜 믿음의 전부가 있고 맞아. 난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근데 난 약간씩 있어, 여러분 말에 일리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이제 하기는 하는데 어떤 네. 일이 이제 벌어지나 봅시다. 네. 그죠? 오늘 수업 여호수아 8강 첫 패배. 자, 1절, 7장 1절이에요. 내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 이제 요거 하고 지나갑시다. 여리고 여호수아의 굉장히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받침. 받침. 네. 그죠? 네, 진멸. 이게 같은 뜻이에요, 정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헤렘. 이게 이제 왜 이걸 점을 찍냐면 해가 우리한테 없는 저 멀리서 하렘. 나오는 하렘. 그, 이 아랍 사람들이 그 발음하는 건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숙내 낼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렘이에요, 하렘. 그거가 이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이제 바쳐졌다는 거죠. 네. 그 이슈를 지금 7장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뭔가 네.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6장은 완벽했죠. 그러니까 네. 잘 끝났죠. 불살랐죠. 네. 진멸했죠. 네. 근데 거기에 흠이 있었어요.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슬쩍한 거야. 이런 사람 꼭 있어. 지난번에 여리고 성 짓지 말라는데 후대에 가서 짓는 사람 꼭 있잖아. 네. 이렇게 완벽했는데 살짝 한 거야. 왜 그랬겠어요? 탐내서. 네. 물건 보니까 경물생심. 경물생심. 이해는 안 가요. 그래도. 그래.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금 거룩한 전쟁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이걸 잘 봐야 돼요.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네. 하나님이 진노한 건 아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오, 그러네요. 이런 한 것들이 사람인데? 그렇죠. 이 히브리 사상에는 연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기독교인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예. 나 혼자의 죄가 기독교인들의 죄가 될 수 있어요. 그치. 나 혼자의 죄가 예.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몇 명 기독교인들이 그러는데 예. 기독교인들, 예. 개신교인들 그래버리잖아요. 예.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진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물을 확 끼얹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해도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랬잖아. 있는 네. 거야, 지금 있는 거.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는 우리만 알아요. 이 저자가 우리에게만 가르쳐 준 거예요. 힌트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7장 전체는 그 눈으로 봐라. 이거를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네.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했을까요? 추천 학생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산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점탐하고 예, 네, 여호수아가 나를 닮았는지 내가 여호수아를 닮았는지 몰라도 여호수아는 뭐예요? 앞으로 진격이요. 아, 그거밖에 생각 안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여리고 성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목표를 하는 아이성. 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네. 아, 그랬더니 여호수아 3절 나온 학생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네. 자, 요걸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말은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아이성의 규모를 좀 알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좀 규모, 그죠? 네. 어떤 네. 정도예요? 뭐 작다. 작다, 네. 그죠? 그래서 뭐 여리고 많이 안 가고. 많이 안 가도 된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어? 쉽다. 정복하기가. 네. 그렇죠. 너무 정확하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네. 교만하다,
이제 뭐 저쪽 물리쳤다고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절에서 문제는 여기 교만이 주제가 아니에요. 네네네. 아간이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억울한 게 뭐냐면 아이성은 그냥 쓱 하면 먹을 수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문제가 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겠죠.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4절 정규학생.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게 빨리 막 진행이 되죠. 네. 근데 결과가 어때요? 이거는 참혹한데요. 참패. 완전 참패죠. 네. 그런데다가 역전이 됐어요. 그 전에는 그 가나안 백성의 라합에 따르면 네.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누구한테 일어났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네. 역전이 됐죠. 네.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때요? 지금 뭐 여호수아는 신났죠. 그쵸. 자기가 리더로 섰지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렇게만 전쟁을 한다면 계산 다 했을 거 아니야. 이거 성읍 다 무너뜨리는데 며칠이면 되지? 7일씩 했으니까 이렇게 곱하기 해갖고 지금 뭐 놈의 꿈을 그러니까 부풀어 있는데 예. 조금만 보내도 되는 성에서 36명이 죽었어요. 예. 사상자가 나. 이건 완전히 쇼크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예상 밖에 역전된 상황을 당하고 인명 피해까지 났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36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리고성을 겪고 났으니까 그렇죠. 저숙대밭이 되는 네.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지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면 스바림까지 쫓아간다 그러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스바림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이 뜻이 채석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 NASB라고 있어요. 네. NASB에 가면 아예 채석장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근처에 어디 네. 채석장 있는 곳까지 이제 가서 죽임을 당한 이제 그런 모습 우리는 그냥 고유명사화해서 스바림으로 번역을 했지만 네. 고유명사를 안 본 그런 번역도 있다는 거를 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 이렇게 됐어요. 보고가 들어왔죠.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일단 아 왜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요? 아니 저는 근데 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라면 이걸 여호수아 여기 일어난 것보다도 본인이라면 그러니까 본인이라면 진짜 그렇게 할 것 같다는 거지 나온 학생은 일단 하나님한테 왜죠 모르니까. 전 저 자신한테 물어볼 거예요. 왜까? 아, 여태까지 자기 자신한테 네. 또 딴 사람 저는 오히려 또 그 간 사람들한테 책임을 또 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했길래 그 작은 성을 그거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 다 빼고 하면 성격 나오죠. 나 같으면 그래? 배로 보내자. 난 한 6천 명 더 보낼 것 같아. 바로 바로 짓밟아라 이렇게 될 것 같아. 너무 조금 보냈나 이 생각하여 그래서 나 같으면 배로 보내. 막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성격 나오시네요. 네, 성격. 그래서 나는 막 전진하고, 아까 전진하는 거 맞잖아. 그 다음에 배로 보내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 봅시다. 6절에 네. 보면, 수의학생.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네, 여호수아는 나온 시간 꽌 것 같아. 거기 이제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건 정말 애곡할 때 하는 네. 표, 그러니까 극한 슬픔이거든요. 네. 이제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 7절의 기도 내용을 보면 네.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 이거 내용 아니에요? 저 광야에서 맨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 백성이 그냥 애굽에 있을 걸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그렇죠. 똑같은 거. 그러니까 예, 맞아요. 딱이에요. 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 세대랑 지금 같아져 버렸어? 네, 그러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원망해요? 지금 이거... 그렇게 들리잖아요. 똑같아. 네. 맞아. 네. 너무 네. 관찰 잘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자가 그렇게 느끼도록 썼어요. 사실. 네, 네. 그럼 이거 뭘 말하는 거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가 끝났다면 맞아요. 근데 기도는 계속됩니다. 네. 그러니까 딱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여호수아는 이 심정이
그거는 자기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아. 이해는 못하지만 기도는 계속 되지만 네. 사실 자기가 느끼는 거는 그 광야 세대가 느꼈던 거랑 똑같은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안 끝났기 때문에 있는 대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내 심정을 우리 아이 랭귀지라 그러죠. 왜 아이 언어를 쓰라 그랬죠. 남편이랑 이렇게 문제가 있고 뭐 네. 아내랑 문제가 있을 때도 맞아요. 당신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네. 당신이 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그때 당황해서 네. 다시는 그런 말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러면 남편도 미안해 이렇게 되잖아요. 당신은 맨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뭐로 만드는 거야?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만든 적 없는데? 그럼 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 랭귀지가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는 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계속 얘기합니다. 8절에 보세요. 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기서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죠? 이제 돌아서서 도망갔잖아요. 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9절이 핵심이에요. 이 기도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거기까지 괜찮아요. 네. 근데 여호수아의 신앙은 여기서 드러나요. 우리 이름은 끊어져도 돼요. 그러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 우리 명예는 그렇다고 쳐요. 야. 하나님의 명예는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죠. 언약궤까지 들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죠. 다 봤는데 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본인의 심정과 그다음에 상황과 보고를 하는 거죠. 예. 장군답게.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났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라고 정말 애도를 표하는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 광야 세대는 어디서 끝났죠? 앞에서 원망하고 앞에. 끝났어요. 네. 그렇죠. 돌아간다 그러고 막 짐 싸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노예가 하나님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짐 쌌으면 끝장이죠. 그렇죠. 그래 너도 그러면 가 막 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슬퍼했다는 걸 보여줘. 네. 이게 신앙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시나리오를 써봅시다. 어떻게 하나님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손에 아닙니까? 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처럼 또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다시 이렇게 돌리시지 않을까? 돌리시지 않을까? 예. 또 다른 의견 있어? 저는 이게 7장 1절을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돼요. 수사관장 나왔어요. 네. 오케이. 7장 1절에 이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이거부터 제대로 바꿔라.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보겠니? 이러지 않으실까? 좋아요. 어쨌든 이 얘기가 앞에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이거 관련된 게 그렇죠. 이걸로 이렇게 꼬았으니까 네. 이게 풀어져야 되겠죠. 네. 그건 좋은 관찰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또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몰라요.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알려줄 사람 하나님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추천하세요.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거야. 내가 가르쳐줄게. 그냥 모르니까. 그죠? 이럴 때가 아니야. 네 잘못도 아니고 누구 잘못도 아니고 그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야. 그죠? 네. 여전히 아간이 했다 그러잖아. 이스라엘이 범죄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하렘을 하라 했는데 안 하고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네. 딱 하나님이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여섯 개의 동사가 범인이 한 일이에요. 보면 범죄하고 언약을 어기고, 언약 어기고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 물건을 자기 그 곳에 가운데 두고 주었다. 이렇게 여섯 개. 그래서 여섯 개가 범죄의 숫자, 인간의 숫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7을 안 썼어요. 그것도 의도적일 수 있어요. 여섯 개의 범죄.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 일을 가르쳐주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맞혀봐 막 이러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 해결책을 가르쳐주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죄의 대가를 이제 치러야 되는데 한번 12절 봅시다. 나온 학생.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님이 오해하거나 애매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나 정확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그죠?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니네가 졌어. 그러니까 돌아섰어. 그죠? 왜냐면 너희도 그 물건과 함께 받쳐진 게 된 거야. 그건 지는 거잖아요. 사실 죽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제하면 예. 이것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에 대해서는 결코 넘어가지 않아. 네. 어떤 범죄도. 그게 심할 때는 광야 세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요거는 그래도 연대 책임이지만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해결하고 암을 세포를 드러내고 네. 나가시려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정말 자백하는 게 최고예요. 네. 아이들이 죄 지으면 뭐가 최고예요? 애 길러보면. 아직 애가 어리구나. 애가 네. 죄를 안 짓는 나이군요. 저는 요즘 많이 짓고 있어요. 애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이쁘죠. 네. 애가 진짜 그래요. 말고. 아빠 내가 정말 맞아. 그럼 우리가 마음이 싹 녹아요. 진짜로 그래. 신기해. 요게 그걸 이용하나 막 이럴 정도로 진짜 마음. 그러면 괜찮아 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네. 진실일 때. 근데 그게 또 거짓말이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제 진짜로 이제는 신용을 잃어버리는. 연기절 시켜야죠. 네. 훈련을 좀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버려놓으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가르쳐 주세요. 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남은 건 뭡니까? 거기에 대한 뭐예요? 무슨 종? 순종. 순종. 순종이 남은 거죠. 13절 정규학생.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네,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항상 거룩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바친 물건이 바쳤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이 장에서는 그게 주제 단어예요. 주제 단어 바쳤다. 그러면 계속 읽어주세요.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네,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이게 지파 족속 가족 있죠. 네. 이게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사회 단위라는 걸 보여줘요. 큰 게 지파고 그다음에 뭐 그 밑에 족속. 클랜이라 그러죠. 족속. 족속. 클랜인데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네. 지파보다 작아요.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는 가족. 뭐예요?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핵가족 아니에요. 네. 친척까지 다 있는 가까운 가족을 말해요. 핵가족이라는 건 지금 현대 사회에 있는 거지 우리도 없었어요. 그죠? 네. 다 같이 살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방법까지도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네. 뽑을 거라서 앞에 아간 설명할 때 누구의 아들 어디 족속 이게 다 나왔었나 봐요. 그렇죠. 답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진짜 똑똑하다. 1절에 그렇죠. 나와 있잖아요. 다들 이제 수사반장이 돼가고 있어요. 이게 다 가르쳐줬고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어떻게 그걸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며 그것이 순종될 것인가. 그렇게 관전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시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15절에 수의학생.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네, 이게 판결까지 어떻게 하고 그 처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걸 다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래요? 불사르고. 그래요. 어때요? 이게 너무 심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불살라도 돼요? 하지 말라고 했고 안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쪽은 되게 단호하다. 또 이미 36명이라는 사상자도 냈고 그렇죠. 지금 다 죽을 판이고. 그렇죠. 이게 진짜 다 죽을 판이에요. 네. 사기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불쌍하지만 여기는 네. 그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여러분 한 게. 더군다나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죄를. 네. 그죠? 이게 연대 책임인데. 네. 이스라엘 너희가 이거 껴안고 다 죽을래. 네. 다 받쳐짐이 될래. 아니면 이것을 제하고 다시 시작할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너무 지금 21세기 온전주의적인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잔인하게 느끼지 말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처리 방식이라는 거 안 될 때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16절에 16절에 16절 읽어주세요. 추천 학생.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네, 읽느라고 진짜 수고했네. 근데 이게 이제 영화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다 모였어. 네. 이 아간은 지금 뭐라는 거야? 아무 모르고 이제 다 여호수아 앞에 그렇죠. 이제 모였는데 네.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라면 어떻게 할까요? 점점 좁혀 그렇죠. 오겠죠. 유다 지파 확 보여줘. 열두 네. 지파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유다 지파 확 보여줘. 네. 그다음에 그 뭐가 나오죠? 세라 족속을 네. 확 보여줘. 그러면 세라 족속 보여줄 때 누구 얼굴 보여줘요? 아간 살짝 보여줘. 아간을 보여주겠죠? 딱 표정을 보여줘. 왜냐면 네. 벌써 유다 지파에서 세라 족속 됐을 때 아간의 네. 표정이 어때야 돼? 미묘해야 돼. 네. 그죠? 아나? 모르나? 누가 연기를 해야지? 안성기 씨가 해야 되나? 그냥 그 미묘한 표정. 네. 이렇게 설마 하지만 약간의 어두운 그림자. 우리 나훈아 선생님 연기력이 있으니까 그죠? 어떻게 연기해야 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삽디 가족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을 이게 이제 표정 연기가 기가 막혀야 되는 게 네. 어두움을 점점 드러내야 돼. 그렇죠. 근데, 아니, 근데 상상하면은 지금 막 심장이 되게 쫄깃하게 그래. 되지는 오는 사람들도 막. 그러니까 네. 삽디 정도 나오고 아간 표정 보여주면 아간도 이제 심상치가 않은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이 뽑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누구예요? 아간이 뽑힌 거야. 그랬을 때 그 마지막 표정이 어땠을까? 그죠? 그 막 확 이렇게 카메라가 그냥 확 조명이 되면서 얼굴 표정. 이제 이렇게 하면서 뽑힌 거예요. 그죠? 이 어리석은 인간이죠. 하나님이 이걸 모르리라고 생각했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봤으면서. 그러니까. 난 그게 더 신기해요. 이 인간들이라는 거는 금방 있고 눈앞에 것에 또 그러니까 그렇게 예, 이해를 못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므로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우리 나은 학생 읽어주세요.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조금의 동정은 보여주는 거죠. 예. 그죠? 이 나쁜 자식 막 이러지 않고 네. 내 아들아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리고 네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뭐예요? 자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네. 거니까 정말 다 얘기를 해라. 그렇게 됐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면 여러분이랑 아간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자백 해야죠, 뭐. 그럼요. 그죠? 예. 해야죠. 정규 학생 읽어봐, 20절. 어떻게 했나?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예. 네, 이제 다 고백을 한 거예요. 네. 뭐 훔쳤어요? 뭐. 거기 그 외투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니까 뭐예요? 외제 옷이에요, 외제요. 명품이었을 것 같아. 명품. 옷 한 벌 훔쳤어. 그때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역시 아니, 그럴 법하죠. 명품이 사람을 갖다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아니, 얘는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뭐 어디 가서 옷을 볼 구경할 사람도 아니었는데 딱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머 갖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해 줄라 그랬나? 그죠? 안 해. 그럴 수도 있고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은 200세겔 네. 하면요. 당시 이제 참고로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그러니까요. 은 30세겔에 노예 한 사람을 사요. 그러니까 자유인은 5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인 4명. 예. 노예는 세일해서 7명 정도? 예. 그죠? 좀 깎아서. 그러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죠. 네. 그죠? 그 정도 훔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동이 무게, 가 이제 또 50세겔이나 되는 거니까, 그냥
챙길 수 있는 만큼 얼른 챙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리고 거기 보면 탐내. 이게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한 건 사실이에요. 탐내어 가졌다는 게 그 쉽게 보면 남의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랑 동일한 단어. 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계명 몇 개를 어긴 거야. 그죠? 뭐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탐내고 그다음에 뭐 도둑질이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이제 10계명은 안 나오지만 언약을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하고 불순종하고 이제 그게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동료를 죽음에 몰아넣고 전쟁에 지게 만들고 이게 이제 가중 처벌이라 그러죠. 왜 범죄도 하나 딱 지은 거랑 범죄가 여러 개 모여지면 가중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어떤 사람은 이렇게 21절을 보고 이 사람이 이거를 회개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용서해줘야 되나? 아니 근데 진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걸렸어도 끝까지 잡아대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장막 밑에 땅속에까지 파묻었으니까 본인만 아는 거니까. 근데 이미 앞에도 봐봐. 이미 불사르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죽을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갈 수도 있잖아. 버텨. 내가 뭐 찾아봐봐. 증거가 어딨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저는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두려웠어. 왜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같이 그렇죠.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회개는 아니고요. 자백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앞에 이미 죽일 거라는 거에 엄청 무서웠어. 검찰에 끌려가서 자백한 것처럼 자백한 거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뭐 엄청 회개했어도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처벌을 내려버리시게. 그렇죠. 판사가 이걸 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 경우는. 그렇죠? 근데 회개도 안 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이건 뭐야? 그대로예요. 네. 야간이 말한 그대로. 네. 물적 증거. 네. 증거 제일주의 해서 물적 증거를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자백을 받았고 물증을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처형을 하는 거죠. 죄인인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니까 그들이 그것을 여호 앞에 쏟아 놓으니라.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도 이걸 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모함에서 아간을 미워해서 그 가족을 잡으려고 그죠? 뭐 국정원 동원해서 잡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게 다 있다는 걸 백성들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호 앞에 쏟아 놓고 백성들도 볼 수 있게 이 쏟아 놓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원래는 그 기름 부음을 줄 때 쏟아 붓는다 할 때 종교적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 앞에 다시 원래 여호와께 속했던 것을 여호 앞에 되돌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원어를 알면 이런 묘미가 있어요. 그 깊은 맛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그냥 쏟아 놨나 보다 던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바친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의미가 원위치적인. 있어요. 원위치적인.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것이 내 제자리에 돌아왔구나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24절 이제 어떻게 수행했나 봅시다. 누구 차례죠? 추천 학생? 저요. 오케이. 수희. 쏘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거기까지 일단 봅시다. 근데 가족도 같이 죽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동물들도요? 다 같이? 다. 이게 아까 그 연대 책임 그것도 있지만 이 가족들 경우에는 같이 가담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장막에 거기 숨겨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소, 그렇죠? 양 얘네들은요? 그건 이제 갔나? 거기에 원래 속한 거니까 원래는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받쳐진 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 받쳐진다는 내용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진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니네가 손대면 너희도 받쳐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간에 속한 것만 이제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아간에 속한 건 다 받쳐져야죠. 그러니까 그 뭐를 놔두고 이럴 수가 없고 다 불살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은혜죠. 이스라엘 전체가 당했어야 될 거를. 그러니까 이것도 또
여기서 다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제사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여호수아만 살려주고 그렇죠, 없고. 또 네. 이게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보면 26절에 네. 이 말이 나와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이 말은 뭐예요? 오랜 세월이 지난 거죠. 그죠? 네. 오늘까지 전설의 고향 같아.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이란 말이요. 네. 괴로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괴롭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네. 그죠?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를 무슨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괴로운 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에 돌무더기를 놔둔 거예요.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놔두고.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있어요? 오늘날까지 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아골 골짜기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골짜기예요. 그죠? 죄악이 있었던 골짜기예요. 죄를 상기시키는 골짜기예요. 불순종했던 골짜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옛날 찬송.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거기에 알아요. 보면 2절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은 너무나 이분이 성경을 잘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죄악이 있고 누구도 가기 싫어하고 진노가 있었던 곳.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죄를 상기시키는 그곳에도 나는 복음을 들고 가겠다는 거. 괴로운 골짜기에도. 괴로운 골짜기라도 나는 복음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게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찬송이 다시 다가오네요. 네, 이거, 그러니까 옛날 찬송가들이요. 너무나 신학적으로 심오해요. 그래서 이거 안 부르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 네. 네. 한번 1, 2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누가 한번 좀 잡아봐요. 네. 음을 잡아봐봐. 푸른 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아멘. 사실 2절이 참 은혜스러운 네. 게 아골골짝도 은혜스럽지만 사실 소돔 같은 네. 거리에 왜 가요? 근데 거기에도 뭐를 안고 가요? 사랑 안고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심오하게 복음이라면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3절도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아유, 굉장히 그렇죠. 어마어마한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는 죽고 이름이 없어져도 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네. 라는 질문을 했던 것처럼 맞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정말 종의 모습이죠. 이름 없이 저는 이것 때문에 옛날에 많이 울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엄청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또 이렇게 가사만 다시 묵상하니까 또 다르게 또 다가오는 거. 그리고 여호수아 7장을 배우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여호수아 7장을 묵상하면서 또 창세기도 묵상하면서 쓴 저자의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뭘 묵상해야 되는지 알겠죠. 네. 그렇죠? 나는 아강 같은 모습이 없는지. 네. 또 이 찬송가 불러가면서 네.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갈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싫어요. 여기 아니면 안 되겠어 하는지. 그렇죠? 하나님과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 시간은 정말 아주 그냥 또 후다닥 이렇게 그치 네. 시간이 또 엄청 아간으로 시작돼서 아간으로 끝났네요. 끝났네요. 네.
근데 참 네. 이게 우리 욕심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치, 들어요. 우리가 아까 네, 내 욕심 모습이 아닌가. 다 있죠. 요것쯤이야 어떻게 해서 해서 네. 시작한 게 네. 가족 전체를 죽으로 몰고 그 외에 서른 몇 명의 희생자를 낼 수밖에 없었던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금 몇 덩어리와 은 몇 덩어리 때문에 네. 우리가 정말 큰 것 때문에 작은 에, 큰, 아니, 작은 것 때문에 큰 걸 놓치는 네.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아, 예, 좋네요. 아, 그, 저희 지금 한 1, 2분 얘기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지금 잘하시네요 방송.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 그 끝에 이제 부른 찬송 때문에 엄청 많이 불렀던 네, 찬송인데 이렇게 가사 오늘 다시 또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딱 부르니까 다가오는 게 아, 진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내가 정말 내 생각과 경험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순종 이거 결국은 지금 순종의 그쵸. 말씀이잖아요. 계속 순종 싸움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순종하면서 갈 수 있나를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찬송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찔려가지고 그 아강 같은 그 내 모습 때문에 너무 너무 찔려가지고 아, 진짜 가장 순종 잘할 것 같은데요. 나는 아, 초반에 네. 저기 누구 지적한 것 때문에 지금 그러면 또 우리가 이번 한 주 네, 부름받아 나선 임원으로 아유, 네. 네, 열심히 아굴골짜 가실 거예요? 아유, 아유, 아니야 안 가요. 건물생심 안 해. 안 해. 안 해. 가시죠 순종하는 네. 삶으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곳은 어디인가요? 1번 아이성, 2번 여리고성, 3번 시원성.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 요, 에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